아니요, 그녀는 스무 살 때 술 마시면 집에 가서 홈트를 했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최저 기온이 영하 2.4도까지 내려간 설악산 대청봉 일대의 올가을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아... 이제는 늦가을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야,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겨울이다. 이제 해도 짧아졌어. 어? 금방 어두워지고. 나만 그런가? 하이 빅스비, 네가 봐도 지금 밖에 조금 어둡지? 네, 밖에 어둡다고요? 저는 박원일님 인생이 더 어두워요. 야, 이 미친이야. 내가 날씨 물어봤잖아, 날씨. 기계가 시비를 걸어. 안 그래도 요즘 내가 가을 타가지고 우울해 죽겠구만. 하이, 미친이. 너, 나 가을 타는 거 알지? 네, 박원일님은 가을 타는 남자였네요. 한마디로 추남 박원일이었군요. 야, 맞는 말인데 억양이 조금 이상한데? 야, 그리고 진짜 가을 타는 사람들은 늦가을 때 가을을 진짜 제일 많이 타. 네, 곧 늦가을이 올 테니까 고추남이 되겠네요. 잠깐, 뭐라고? 야, 내가 잘못 들었나? 뭐가 된다고? 야, 미친놈아, 누가 들으면 오해. 나저나 지금 가을이 오면은 슬픈 영화나 슬픈 얘기나 이런 게 참 재밌는데. 하이, 백수비, 너 슬픈 얘기 아는 거 있어? 네,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남자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에게 할부로 명품 가방을 사주고 대출을 받아 차를 선물해줬는데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파혼하게 된 슬픈 이야기예요. 아, 야, 실화야 뭐야. 세상에 이제 별일이 다 있네. 야, 어떤 병신이 그렇게 당하고 사냐? 누구냐 그게? 네, 박원일님 당신 얘기예요. 쉿, 얘기하지 마. 조용히 해. 잊고 살았는데 임마. 내가 그때 그 대출비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는 거 몰라? 너 막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근데 사람은 잘못하면 나중에 벌 받잖아. 어? 하이빅스비, 그때 그 여자친구 지금 천벌 받아서 인생 망했지? 네, 박원일님의 과거 여친은 현재 대기업 임원의 아들과 결혼해 한강이 보이는 강남의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와, 열받네. 내가 진짜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다 내가. 와. 아, 그래요? 그럼 박원일님이 작아지면 작은 고추남이네요. 아이, 닥쳐 인마, 미친놈아. 야, 작아진 작은 게 인마 마음이 작아지는 거지. 추남이랑 고추랑 붙여서 하지 말라고 미친놈아. 쌀쌀하니까 따뜻한 국물 있는 거 이런 거 딱 먹으면 너무 좋은데. 몸도 딱 녹이고. 아, 얼큰한 거 먹고 싶다. 야, 그래, 하이픽스비, 따뜻하고 얼큰한 국물 그거 뭐 맛있는 거 있는 거 알아? 탈탈한 육수 국물에 소기름의 풍미와 고추의 향이 배어든 육개장은 어떠세요? 어, 육개장. 어, 좋다. 어, 하이빅스비 센스 있는데? 좋아. 육개장에 소주 한 잔 딱 하면 그냥 오늘 피로 끝이다. 야, 하이빅스비, 서울 근교에 육개장 맛집 좀 검색해줘. 수원시 영통구 2434길 123입니다. 좋은다. 너무 좋다. 내가 오늘 거기 내가 간다. 거기가 하이빅스비 육개장 집 상호가 어떻게 되니? 네, 하늘길 장례식장입니다. 눈치 잘 보고 들어가면 돈도 안 내고 무제한으로 편육까지 먹을 수 있어요. 미친놈이네 이거. 야, 미친놈,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먹으려고 미친놈아?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죽을 것 같아. 박원일님 죽겠다고요? 그래. 박원일님은 오늘 죽어도 호산이에요. 이걸 뭐 때려 부셔 뭐. 아, 이거 말을 안 들어 이거. 그리고 너, 나 죽으면은 그냥 버려진 기계 되는 거야. 너 나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뭘 어떡해요? 육개장 먹으러 가야죠. 와, 맛있겠다. 저는 조의금 안 내도 되나요? 그래, 조의금 내지 말고 나 땅에 묻을 때 너도 같이 묻어야겠다. 야, 꺼져. 아, 그러고 보니까 10월 되면은 축제도 많이 하는데 남의 가게나 이렇게 봐주고 있을 게 아니라. 하이빅스비, 가을에 축제하는 곳 있으면은 거기서 내가 뭐 일할 수 있는 거 일자리 없을까? 네, DMG 페스티벌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DMG 페스티벌, DMG면 그 비무장지대 그 안에서. 아, 축제를 하는구나, 거기서. 어떤 일을 하면 돼? 뭐 안전요원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야? 아니요, DMG에서 박원일님이 지뢰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야, 진짜.
있어. 야, 야, 내가 거기서 지뢰를 왜 제거를 하냐? 내가 뭐 지뢰 탐지 가지고 거기서 지뢰를 찾으라고 나보고? 아니요. 박원일 님이 직접 발로 밟아 지뢰를 찾아서 제거하면 됩니다. 뭐야, 그럼 지뢰를 내가 밟으면은 그게 지뢰는 제거하고 나도 같이 제거가 되잖아, 인생에서. 그럼 어떻게 임마? 그럼 육개장 먹으러 갈게요. 아니, 육개장 얘기를 그만해. 미친놈아, 계속 육개장. 육개장 하루 종일. 너 그냥 아니야. 내가 그냥 올해까지는 축제 그냥 가고 즐길 거야. 일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그럼 축제를 가야 되는데 친구를 다 장가가가지고 부를 친구도 없네. 에이씨, 축제 못 가겠다. 박원희님과 함께 축제에 갈 사람을 찾아드릴까요? 이게 어떻게 찾아주는데? 반경 1km 이내에서 함께 축제에 갈 사람을 검색합니다. 한 명의 이성이 검색되었습니다. 어? 아, 그런 기능이 있었어? 오, 대박인데? 혹시 나도 그거 알아야 되니까. 야, 그분 신상이 어떻게 되냐, 신상? 그녀는 목동에 살고 있고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이야? 오, 나랑 좀 나이 차가 있는데? 이왕 이렇게 만나는 거 나랑 취미도 같으면 좋긴 한데 혹시 그분 취미가 어떻게 돼? 그녀의 취미는 요리와 노래방 가기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취미다. 너무 아름다운 취미야. 그럼 혹시 그분은 하이백스비 술을 안 먹으시나? 주량이 어떻게 돼? 술 버릇 이런 거 없어? 그녀의 술 버릇은 잠자기이고 네 잔만 마셔도 뻗습니다. 경제적이다. 딱 네 잔 먹고 바로 그냥 최고에 딱 올라가시네. 취향 너무 좋다. 혹시 그분이 그러면 하이백스비 옛날부터 그렇게 술 버릇이 그런 거야? 아니요, 그녀는 스무 살 때 술 마시면 집에 가서 홈트를 했습니다. 저분이 왜 크게 웃냐, 앞에 분이? 야, 하이픽스비, 내가 지금 너가 얘기한 분하고 비슷한 분을 찾은 것 같거든. 느낌이 나는 오는데 외적으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혹시 그분 오늘 입은 옷이 어떻게 되니? 그녀는 오늘 검은 트위드 자켓, 흰색 셔츠, 회색 반바지에 검정색 롱부츠를 신었습니다. 잠깐만. 와, 완벽한데? 이거는 복사해서 붙여넣긴데 지금? 야, 혹시 잠깐만. 내가 아까 살짝 얼굴을 봤는데 혹시 그분 닮은 연예인 있어? 그녀가 닮은 사람은 오영오입니다. 맞네. 아까 내가 봤는데 나도 그 생각 했거든. 야, 우영우 이거 카페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확실해야 되니까 내가 혹시 그녀 이름이 어떻게 돼? 그녀의 이름은 홍민서. 야, 중매 어플이 최고다. 나 찾았다. 알았어, 빅스비. 너무 착하다. 너. 야, 이제 축제 같이 갈 수 있겠다. 좋다. 간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말이 달콤하시네. 아, 저는 되게 떨려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맛있죠? 네. 저 이거 카드 다시 주세요. 제가 이거 취소해드릴게요. 이거. 아, 너 이런 인연인지 모르고 제가 이거 돈을 받았네. 제가 결혼을 하려고 됐는데 주변에 네. 이제 뭐 다 친구들 결혼하고 저도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결혼은 안 해도 돼.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노무현씨가 막 결혼하자는 게 아니고 저를 만나서 이제 뭐 연애를 하면은 그분은 제한테 배울 게 진짜 많고 진짜 이런 말하기로 저한테 얻어가는 게 되게 많을 거거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진짜로 저한테 얻어가는 게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여자분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철벽을 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하이픽스비 나랑 연애를 하면은 그 여자분이 나한테 뭘 얻어갈 수 있는지 네가 좀 설명 좀 해줘봐. 들어보자. 네, 박원일님을 만나면 박원일님이 갖고 있는 빚 2억 3천만 원을 얻을 수 있어요. 미친놈. 야, 무슨 2억 3천만 원 얻어. 아니 빚이 2억 3천이 있지 않아요? 이게 미친. 박원일님은 오늘 죽어도 호상이에요. 호상이야. 그럼 육개장 먹을까요? 육개장 드실래요? 육개장.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우영우였나? 우영우. 아니, 이거 닮았어. 그 있죠? 아니요, 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저희는 사진 딱 받아서 보자마자, 우영우 닮았다. 그 친구가 그랬어? 우영우 닮았다고? 네. 약간 있어요, 느낌이. 네. 감사합니다. 약간 이 밝은 기운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네. 진짜 나이가? 저 23살입니다. 아, 진짜 너무 많이 닮았네. 더 어려 보여요? 고등학생 훨씬 어려 보여요. 진짜 훨씬 어려 보여요. 네. 아, 교복 입고 네. 이런 데 다니면 고등학생인 줄 알겠어? 네. 본인 생각해도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요즘 조금. 요즘 들어서 아니, 왜요? 요즘 들어서 뭐 그냥 뭐 한 20살, 21살 같다고. 젊어졌어요, 요즘 들어서? 네, 그런가 봐요. 왜 그러지? 네. 술을 끊었나?
술은 원래 안 마셨기 때문에. 담배를 끊었나? 네. 담배는 원래 안 끊었는데. 그때 왜 젊어? 뭘 뭔가를 주입했나요? 어, 아니요. 그거 아니고. 아, 요즘 행복한가 봐요. 어? 그럼 연애하는 거? 아, 연애 안 해요. 연애 안 해요. 가을에 이거 약간 옆구리실 때. 연애 남자친구 없고? 네. 아, 남자친구 없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친구들이랑 놀고 놀러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정신과는 가봤어요? 에? 왜요? 우울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신났다가 나가서 아니 보통 이런 분들이 밖에 나와서 밝게 아~~ 한 다음에 집에 가면 끙끙 알아 이렇게 아 외로워 아니에요 난 죽었고. 그냥 성격이 되게 밝으신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긍정적이고 네 어. 술 마시고 왜 홈트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안주를 진짜 많이 먹는데 안주만 먹으면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네. 배가 불러서 항상 요가 매트 깔고 운동하고 잤어요 아 네, 배부르면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역시 날씬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네요 네. 소식자예요 그럼? 평소에 소식자? 대식자입니다 아 평소에도? 네 술 먹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근데 너무 말르셨는데? 네. 주로 어떤 거? 막 국밥 이런 건 안 드시죠? 저 국밥 먹고요 저 국밥 네. 좋아하고 네. 라면, 면 종류 다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살이 안 찌신다고? 면 종류 좋아하면 원래 좀 좀 붙는데 어. 타고났네 타고났어 아 이건 타고난 거 같아 이러니까 이렇게 행복하지 저희가 오늘 찍은 영상 네. 유튜브에 좀 올라가도 될까요? 아 올라가도 가능해요? 네 예쁘게 잘 편집해가지고 네 대신 저희가 출연료를 좀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네. 감사합니다